사법시험을 4년간 더 두겠다. 2017년까지가 아니라 4년 더 두겠다는 어제 법무부 발표 관련해서 로스쿨 학교 학생들이 반발하네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주춤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학생들이 이렇게 반발한다고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주춤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가요?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인데요. 어저께 네. 법무부 차관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4년간 유예를 하겠다. 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로스쿨에 있는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네.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고 반대를 하니까 네. 오늘 와서는 이게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니다. 아직 다른 부처들 기관과 협의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한 발이 아니라 완전히 입장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네. 정부 방침이 더욱 신뢰도의 땅을 잃었고요. 네. 차기 정권에 짐을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부터 온갖 멍해와 비판은 법무부가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법무부가 이제 심사숙고 끝에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로스쿨 학생들이 다 자퇴원을 냈다 그래요. 만약에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마치 학교를 그만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설마 그만두진 않겠죠? 제 법조 선배로서 좀 볼성이 다납네요. 왜냐하면은 네. 이 사시 존치와 로스쿨 양립은 이게 논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어떤 입법자의 결단 문제지 네. 결국 국민이 어떻게 원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사시는 또 사시대로 나름대로 존재 이유는 있었습니다. 네. 어떤 그 어떤 정상적인 공부를 못한 사람도 어떤 사시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법조계를 진출할 수 있는 네. 다만 이제 사시를 하다 보니까 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지 못한 법조인이 많이 배출되고 네. 그다음에 인원수가 이게 축소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선발 인원수가요. 그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법조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 이래서 로스쿨 생긴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 국민 여론이 네. 어느 걸 지지하냐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로스쿨 학생이 이렇게 나와서 사실을 폐지한다. 네. 2017년까지였죠. 한다면 이거는 국민들 눈에는 네. 이건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 네. 사실을 통해서 나오는 법조인이 배출되면 로스쿨 학생들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데서 나온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로스쿨이라든가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서 서로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 눈에 보기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학생들이, 자, 젊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퇴학원이라는 걸 냈고요. 저렇게 뭐 제시하고 카메라 앞에 쓰는 게 어른들 뺨치는, 그야말로 저 기성 정치권의 모습을 많이 본 듯한 모습입니다. 자, 법조 선배로서 편치 않은 마음을 여성원 변호사께서 주셨는데, 자, 이동희 차장. 결론 측에서요, 네. 그동안 저 사실은 이렇게 많이 보도가 상대적으로 좀 덜 되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각자 학생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는 그 학생들도 단체를 만들어서 여론전을 계속해서 펴왔고요. 언론에도 여러 가지 주장들을 호소를 해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단순화시키는 것들은 밥그릇 싸움 아니냐 네. 이런 비판만 또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발표, 법무부의 발표 시점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로스쿨 다니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야당 정치인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잖아요. 이런 것에 따라 나빠진 여론을 반영한 것 같아 보여서 좀 개름직한데 사실은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야권에서도 을지도위원회가 다시 한번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 하나 공개할 텐데요. 자, 최근에 로스쿨 관련된 비난의 중심에 섰던 야권의 을지도위원회 관련 얘기입니다. 자, 저 장면은 어떤 건가요? 예, 지금 그 일명 남양유업법을 처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늘 행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뭐 갑질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난을 받았던 기업의 이름을 네. 그렇게 공개적으로 법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저 뒤에 판을 보니까 을을 살리기 위한 신문과 있어서 이렇게 쭉 수건 사업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무궁화 꽃잎을 하나씩 붙이는 것 같네요. 글쎄요, 갑질을 했다고 해서 저렇게 기업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카드로 자기 책 파는 것 네. 그런 것 이름을 붙이는 게 훨씬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스쿨 학생들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법무부 과연 학생들의 집단 행동 때문에 생각을 얼마나 바꿀까요? 정말 관심이 가지 않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